안녕하세요 여러분, 솜쌤입니다. 오늘은 바로 국민대 조형실기대회 우수작 전시 그리고 시상식이 있는 날이에요. 그래서 국민대를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국민대 조형실기대회가 있었잖아요. 그때 이제 학생들이 그 기초조형 파트에서 4,500명 그리고 발상과 표현 파트에서 1,500명 해가지고 도합 6,000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, 그 중에 이제 우수작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국민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이따 만나요. 안녕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드디어 국민대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날씨가 너무 덥네요. 뭔가 약간 흐린 것 같긴 한데 약간 요 정도?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헛 정문, 국민대학교 정문이 있어요. 여기가 조형관이군요. 저기 보세요. 전국 고등학생 조형 실기대회 잘 찾아왔습니다. 아우, 아주 크게 붙어 있네. 아직 못 들어가는 건데? What? 12시? 하하. 열심히 왔는데 12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대요. 커팅식을 한대요. 커팅식을. 컨팅식을 했습니다. 이제 우수작 전시해 놓은 거 보러 들어가도록 할게요.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지금 저렇게 많아요. 여기 지금 다과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. 또 놓치지 않고 먹어주겠어. 여러분, 오늘도 재밌게 잘 봐주셨나요? 국민대는 아무래도 미대 준비한 학생들이 되게 좀 워너비로 삼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우수작들을 열심히 찍었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지금 배가 고파서 말이 좀 헛나오네. 안녕.